제가 2003년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노무현 정권이 흔들리는 게 2006년도 한미 FTA, 08년은 이명박 정부지만 광우병 파동, 그다음에 부동산 위기 같은 거예요. 그래서 2006년, 7년, 8년에 제가 양문석 씨를 각종 회의에서 몇번 봤습니다. 양문석 씨가 회의를 할 때도 좀 봤는데 운동권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. 하나가 뭐냐면 한미 FTA나 이런 걸 보니까 노무현 정권에 대한 강한 배신감을 갖고 노무현 정권이 신자유주의자다. 또 노무현 정권이 우리를 배신했다. 그러니까 더 급진적인 길을 가자. 이게 지금 이재명 캠프로까지 오는 거예요. 이재명 정권으로까지. 그거에 반대되는 게더 문제였는데.